네, 안녕하세요. 369 랑게입니다. 네, 이번에 못 배틀 영상. 네, 극혐 특집. 네, 샤도라죠. 극혐 특집. 네, 일단은 오늘은 오스폰 모드 얘들을 좀, 네, 오스폰 모드에서 네, 가져온 몬스터가 많습니다. 네, 오늘의 못 배틀 주인공 소개시키기를 하죠. 일단은 해머헤드. 네, 해머헤드는 네, 이게 머리로 공격해요. 머리로 공격해서 엄청나게 긴 사거리의 공격력과 높은 공격력, 그 다음에 체력은 240인 해머헤드. 네, 중보스 몬스터입니다. 이렇게 좀 체력이 낮고 약해 보이지만 3대1 왜 했겠습니까? 네, 제가 테스트 다 해봤는데 엄청 강한 얘예요. 네. 그리고 두번째, 네, 헤라클레스 비틀. 네,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죠.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 네, 체력 250에다가 네, 그 이 직계로 잡아서 좀 조금 네, 사거리가 긴 편인 네, 그런 장수풍뎅이,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 몬스터입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제퍼리. 아, 제퍼리는 이제 막 이제 저희 제 채널에 밥 먹듯이 나오죠. 네, 예, 권투형 로봇이죠. 예, 전투 이렇게 막 권투 하는 예, 그런 전투형 로봇입니다. 그런 예고요. 그 다음에 체력은 잠시만, 체력은 550이에요 네, 이걸 소개 안 시켜드렸네. 네, 그러면은 이제 예, 마지막 얘 때문에 극혐 특집을 한 겁니다. 케이털 킬러. 네, 얘가 중보스 몬스터인데 예, 회복량이 장난이 아니에요. 일단 회복량, 그리고 예, 회복량이 굉장히 특징이에요. 이 나무 깎아먹네. 사라져. 우리 나무 깎아먹어. 그래서 해머헤드랑 한번 싸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타자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해머헤드 소환시키고요. 비틀즈 소환시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왜냐면 해머헤드가 그만큼 세거든요.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오, 일단 총 데미지 넣었고요. 오, 오케이. 계속 데미지 넣습니다. 오케이, 해머헤드 그리고 올려버려요. 오오, 야, 비틀즈도 오, 굉장히 장난이 아니에요. 오, 계속 올려버립니다. 데미지 좀,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가 예, 그 방어력이 높아서 오케이, 갑니다. 오, 오케이. 오,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는 아, 뭐야, 뭐지, 뭐야, 왜 소고기를 남기는 거야? 어쨌든 해머헤드는 오,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해머헤드가 굉장히 체력이 많이 깎인 상태네요.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가 그냥 거의 못 때리고 죽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헤라클레스 예, 다운 됐고요. 그 다음에 해머헤드 지금 체력 300, 130 남은 상태입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죠. 다시 제퍼리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제퍼리. 오케이, 권투. 오케이, 띄웁니다. 오케이, 띄워요. 오호, 오. 오, 지금 상태가 굉장히, 지금 해머헤드가 좀 불리해 보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해머헤드가 굉장히 셌거든요. 오호, 갑니다. 오, 지금 체력은 제퍼리가 비율로는 제퍼리가 높고요. 계속 권투, 원거리 공격을 하고 있는 제퍼리입니다. 오오오, 제퍼리 체력이 90일 정도 남았어요. 나 해머헤드는 계속 연속 공격하면서, 와, 해머헤드가 예, 체력을 36 남기고 체력을 36 남기고 네,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네, 와, 완전 세네요. 좋아요. 그럼 그 전에, 좋아요, 그 전에 여러분들 잠시만. 그 전에 캐털 킬러가 마지막 네, 해머헤드랑 싸우는 몬스터거든요. 그러면 한번 예, 장수풍뎅이 제퍼리 대, 아니, 장수풍뎅이 두 마리에서 네, 캐털이 예, 캐털 킬러 이렇게 두 번 헤라클레스 제퍼리 싸움 시켜보도록 할게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묶였어요. 묶이고 네, 지금 와, 얘가 회복량이 장난이 아니에요. 회복량 계속 회복해요, 얘가. 오, 지금. 야, 이거 상당히 셉니다,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도. 네, 지금 보면은, 피가
오, 야, 계속 차긴 타죠. 봐봐요. 회복해요, 회복. 예, 회복. 회복합니다. 와, 지금 헤라클레스가 긴 사거리 공격으로 계속 캐릭터 킬러를 데미지를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얘는 회복을 계속해요. 맞아도 회복을 계속하기 때문에. 야, 맵으로 나오. 잠시만, 모서리를 몰렸는데. 오, 진짜 상황이 되게 안 좋습니다. 캐릭터 킬러한테는. 좋아요. 지금 그래도 회복을 계속하고 있죠. 아, 나무를 먹어야 회복된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요. 예, 지금 헤라클레스 체력은 113, 5. 아, 남기고, 네, 캐릭터 킬러가 체력을 300 정도 남기고, 예,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좋아요. 아, 이, 빼고, 오케이, 이제 제퍼리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다 박살 났어. 박살 나버렸어. 오케이. 이 메꾸고요. 메꿔버리고 바로. 좋아요. 그럼 이제 캐릭터 킬러 체력 300 남은 상태에서 제퍼리를 한번 싸움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킬러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얘 이름을 정확히 몰라서 그냥 발음대로 읽었는데. 그러면은 오케이, 소환하고요. 제퍼리 나왔습니다. 오케이, 싸웁니다. 오, 제퍼리가 그냥 밀어붙였어요. 하지만 얘가 방어력이 은근 높아요. 방어력도 괜찮고요. 와, 얘 그냥 자리 잡고 그냥. 잠시만요. 이게 원래 캐터 킬러가 이기는데. 잠시만요. 이거 원래 캐터 킬러가 이기는데. 캐터 킬러가 이기는데. 제퍼리가 자리를 잡고 그냥. 아예 그냥. 네. 계속 때리네요. 놓아줄 생각을 안 하네. 오, 나왔어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나왔고요. 나온 대로.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아! 와, 원래 캐릭터 킬러가 이기는데. 와, 지금. 캐릭터 킬러가 이기는데. 캐릭터 킬러가 이기는데. 제퍼리! 제퍼리! 제퍼리가 그냥 몰아넣어가지고. 몰아넣어가지고.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체력 398 남기고. 네, 전사하게 되는 캐릭터 킬러입니다. 원래 캐릭터 킬러가 좀 더 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네. 이제, 또, 이제 마지막 리밀 매치인 캐릭터 킬러 대 해머헤드 싸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맵이 너무 파괴됐기 때문에 맵 갈고 올게요. 좋아요, 여러분들. 왔습니다. 한번 캐릭터 킬러 대 해머헤드 붙여보도록 하죠. 갑니다. 오케이, 공명이에요. 갑니다. 오, 데미지가 완전 세요. 진짜 해머헤드. 가까이 자체를 못 가게 하네요. 아, 지금 얘가 좀 어리석은. 지금 스킬을 쓴 것 같은데. 예, 지금 이 거미줄 놓으니까 자리가 더 잡기 편한 것 같아요, 해머헤드는. 좋아요. 와, 캐터킬러가 그냥. 와, 그냥 찢어집니다. 야, 이거 회복량이 장난이 아니게 좋아서. 와, 해머헤드가 순삭을 시키네요. 그냥 캐릭터 킬러가 스킬을 못 써가지고 이게 얘를 자리를 잡게 해줘버렸네요. 이게, 예, 이 거미줄로. 그래서 이게, 와, 이거 헤라클레스가 큰 활용을 한 거네. 와, 그럼 여러분, 네, 해머헤드 vs 네, 헤라클레스 제퍼리 캐릭터 킬러 해봤는데요. 한 체력은 얘가 한 40? 50, 60 정도 까였는데, 네, 거의, 방금 체력 한 30 정도 됐었죠. 예, 죽기 전에. 그래도 해머헤드는 아주 강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면은 이제, 네, 영상을 마치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은, 네, 좋아요, 구독, 댓글, 검심만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못 뱉을 영상, 일주일에 두세 번 올라가니, 영상 매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뿅!